보시면 토지의 이용 의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용 목적이 적합해서 허가를 내주면 그 허가받은 이용 목적대로 5년의 범위 안에서 토지를 이용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이게 토지 이용 의무인데요. 농업용으로 취득하는 거 있었죠 아까? 예, 걔는 이용 의무가 몇 년이라고요? 2년. 그 다음에 대토 두 가지 있었죠? 농지하고 농지 외의 토지. 이거 대토도 두 글자니까 몇 년? 2년. 자기의 거주용은 세 글자죠? 그러니까 몇 년이라고요? 3년. 근데 밑에 보면 축산업, 임업, 어업용 이게 3년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개정이 돼서 축산업, 임업, 어업용도 이제 다 2년이에요. 축산업, 임업, 어업용도 몇 년이라고요? 2년. 근데 다만 뭐 이런 거 나오죠? 거기는 지워버리세요. 그거 없어졌어요. 이제 다 축산업, 임업, 어업용은 다 몇 년이다? 2년. 4년. 4년짜리 나오죠? 이게 사업용입니다. 다. 무슨 용? 사업용. 사업용은 다 몇 년이라고요? 4년. 5년짜리는 현상보존용, 임대사업용, 기타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거는 다 몇 년이고? 5년이고. 넘기세요. 자, 이번에는 249페이지 이행강제금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3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를 이행명령이라고 합니다. 무슨 명령이요? 이행명령을 내려요. 근데 그 자가 그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이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취득가에게 몇 프로 범위 안에서? 10% 범위 안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이행 보증금 아니라 이행 뭐라고요? 강제금. 그래서 첫 번째 10% 보니까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뭐 했다? 방치 동그라미 방치 10% 이렇게 방치 10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않고 뭐 했다? 임대 동그라미 임대 7.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이용 목적을 뭐 했다고요? 변경의 동그라미 5. 그 다음에 기타 7. 왜 기타 이 세 가지 왜죠? 네, 그래서 방치 10, 임대 7, 변경 5, 왜 7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때 토지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위에 있네요. 그 다음에 2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개고라고 합니다. 개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도 문서로 부과하면 됩니다. 부과 횟수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줄을 그어보세요.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모해서 반복해서 동그라미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어요.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넘기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했어요. 이행했으니까 새로운 건 부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이행했으니까 새로운 건 부과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뭐하라고요? 징수해라. 자, 이번에는 이의신청 갑니다. 처분에 대해서 처분의 동그라미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줄겁니다. 처분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요.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번에는 매수청구예요. 불허가 처분에 동그라미를 빵 쳐놓으셔야 돼요.
자,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자,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자, 매수자 지정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적기관, 이 자들을 합쳐서 그냥 공적주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적주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고 그 자로 하여금 뭐의 범위 안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뭘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건 제값에 헐값에? 헐값으로 당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자, 이런 거네요. 자, 이번에는 선매협의권까지 갑니다. 선매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거기다 줄을 딱 걸어놓으셔야 돼요.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그게 제일 중요해요. 무슨 사업에 필요한 거라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줄 거보세요. 공공용지 대상인 토지 거기에다 줄을 걸어놓으시면 돼요. 허가신청이 있으면 공공용지 대상인 토지에 대해서 사인 간의 거래에 우선해서 공적 주체, 줄그세요. 공적 주체에게 협의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제도. 요게 무슨 제도라고요? 선매 제도. 즉, 선매는 공익사업용 토지를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이지, 협의 선매권을 우선적으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강제 선매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었다. 거기다 줄거야 돼.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박스 1번 공익사업용 토지 딱 줄거 놓으세요. 공익사업용 토지 또는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라면 다시 위로 갑니다. 국가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적주체가 그 매수를 원하면 이자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 출금니다. 그 자가 누구냐? 선매자입니다. 선매자를 지정. 선매자 지정 거기다 줄을 딱 놓으시면 돼요. 지정해서 그 자로 하여금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더라. 이게 선매제도예요. 넘기세요. 선매 대상 권리는 뭐에 한한다? 소유권. 선매 대상 권리는 뭐에 한한다? 소유권. 자, 선매자 지정 통지 갑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매 대상 토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이 있으면 줄겁니다.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안에 거기에다 한번 줄그면 돼요. 선매자를 지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요.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줄겁니다. 지정일로부터 15일 안에 선매가격 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선매협의해라. 선매협의를 개시해라. 선매자 지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줄그세요. 1개월 안에 토지소유자와 선매협의를 뭐하라고요? 끝내라. 자, 4번 선매가격은 뭘 기준으로 한다? 감정가격 기준 딱 줄거놓으시면 돼요. 선매 불성립시 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줄거세요. 지체 없이 또 줄겁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합니다. 자, 이게 선매제도예요. 자, 이제 다 배웠으니까 이제 정리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허가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그 허가 신청한 게 토지의 이용 목적이 뭐하면 적합하면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토지의 이용 목적이 적합하면 맞죠? 예, 그랬을 때 자 요거를 우리가 한번 줄여봐요. 자 농업용, 임업용, 어업용, 축산업용 이런 용으로 취득한다. 허가 내주라고, 허가 내주지 말라고, 허가 내주라고. 근데 얘네들은 몇 년간 이용해야 돼? 2년. 맞아요? 그 다음에 대토 기억나요? 대토? 대토는 자 여기다 줄여서 한번 써줘 볼게요. 여러분이 대토라는 걸 이해했다면 얘는 수용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이내에 대토하는 거예요. 대체되는 수용된 토지의
대체되는 토지 취득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농지라면 거주지로부터 주소지로부터 80km 이내. 맞아요? 그게 농지 외의 토지라면 꼭 어디에서? 허가구역 안에서 취득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공통점은 또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은 종전가액 이하여야 한다는 건 똑같죠? 어쨌든 얘도 대토 두 글자니까 몇 년간 이용해야 돼? 2년. 그 다음에 자기의 거주용이죠? 거주용 세 글자니까 3년. 맞아요? 이럴 때 허가 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용이지 여러분. 무슨 용? 사업용이니까 몇 년이야? 그래, 그래서 사업용이야. 사업용은 몇 년? 4년. 맞아요? 예. 그래서 주민의 편의시설, 복지시설, 설치사업. 됐어요? 그 다음에 공익사업. 그 다음에 기득권사업. 모든 사업용이면 다 몇 년이라고? 4년. 그 다음에 기타죠? 기타. 기타는 뭐 현상보존용, 임대사업용. 6억 뺀 나머지 다 얘기합니다. 나머지는 다 몇 년? 5년이에요. 이렇게 이용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맞아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용해야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자들은 요 기간 동안 이용해야 될 의무가 생긴다는 거예요. 맞아요? 허가받은 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데 요 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용했다 안 했다. 이 이용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행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무슨 명령? 이행 명령. 몇 월 이내에서? 3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서 이행 명령을 내려요. 말이 그냥 부드러워서 이행 명령이지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들켰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이용 안 하고. 그렇죠? 이런 걸 약간 험하게 얘기하면 좋은 말 할 때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시지. 3개월 시간 줄게. 이용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토지 소유자가 내 토지인데 내 맘대로 이용도 못해? 지랄하고 있네. 그러면서 이용하더라 안 하더라. 이걸 이용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럼 공법은 싸가지예요 이제. 이건 용서가 안 돼 공법은.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너 이행을 뭐 하기 위해서? 강제하기 위해서. 이행을 뭐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이행하려고 돈을 부과한다는 거예요. 누가? 시장군수구청장이. 그게 이행강제금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거니까 한 번 부과하는 게 아니라 뭐 할 때까지?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징수한다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이거죠. 반복적으로 부과해요 공법은요. 그러니까 얘는 한 번 부과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라는 걸 미리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겁주라는 얘기죠. 그게 개고야 개고. 그게 뭐라고요? 개고 후에 부과를 해요. 됐나요? 근데 무제한 반복은 안 되고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 징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이해하셨어? 그랬을 때 금액은 토지 취득가액 있지? 토지 취득가액,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얘의 몇 프로 범위 안에서? 10% 범위야. 이해하셨어? 그러면 이거 한번 외워봐. 처음부터 방치해. 질서가 지죠. 처음부터 나는 허가는 이렇게 받았지만 이렇게 이용해야 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어? 없었어? 이게 방치 아니에요. 기만한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질 짜증나는 거예요. 몇 프로? 10%. 자기가 이용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용하게 했어요. 임대 준 거죠? 몇 프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승인 안 받고 이 이용 목적을 지 마음대로 막 다른 목적으로 바꿨어. 몇 프로? 5%. 됐어요? 기타는요? 왜? 7%. 방치? 방치? 프로는 빼요. 방치는 프로는 빼고 방치 임대 변경 왜 임대
변경? 변경? 방치? 방치? 왜? 임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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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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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임대? 변경? 변경? 왜? 왜?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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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변경? 왜? 외웠어요? 임대? 어, 그럼 외웠네, 진짜.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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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변경? 왜? 왜?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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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변경? 왜? 왜? 변경? 임대?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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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네요. 이제 외웠겠네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난 아직도 못 외웠습니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간단하게 외우는 거 그냥 수업시간에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거 외우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자가 이렇게 맞았는데 한 번 맞고 나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행을 해버렸어. 그러면 얘는 새로운 건 부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이행할 때까지 부과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행하기 전에 부과한 거 있죠? 이거는 악착같이 받아냅니다. 이행하기 전에 부과한 건 뭐하라고요? 징수해라. 이게 이행 강제금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셨어? 이해하셨냐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요. 이러한 이용 목적은 반드시 토지의 이용 계획, 행정 계획에 뭐 해야 돼요? 적합해야 되고, 환경하고 적합해야죠? 무조건 되고, 이거는 어디나 들어가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이용하려는 목적하고 취득하려는 면적 사이에는 적정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게 허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어긋나면 불허가, 다 통과하면 허가, 다 통과했다면 허가증을 교부하고, 네 개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어느 게 어긋나서 불허가인지 서면으로 알려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해 가요? 근데 여기 봐요. 허가냐 불허가냐의 처분이잖아. 처분 그러면 허가 처분도 있고 불허가 처분도 있는 거죠? 맞잖아요. 근데 이 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처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처분권자인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뭐를 신청하라고요?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결과를 알려주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 이겁니다. 뭘 받았어요? 불허가 처분을 받았어요. 무슨 처분을 받았다고요? 불허가 처분을 받았어요. 됐나요? 그러면 불허가 처분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안에? 1개월 안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토지 좀 사주세요.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근데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돈이 없죠. 그래서 이자들은 매수자를 지정합니다. 누구 중에서? 공적 주체 중에서 매수자를 지정해주면 이자는 반드시 매수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뭐의 범위 안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값 주고 헐값에, 헐값에 뭘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해줄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매수 청구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아유 또 민법 같네. 한번 써봤어요. 이렇게 써야지 집중을 잘하더라고. 갑을 이렇게 해야지. 저번에는 막 김씨 아저씨가 이랬더니 잘 안 들어요. 예. 갑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처분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갑이 을한테 처분하려고 하냐면 갑의 배우자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한대요. 그래서 연애원 끊어야 된다고 돈 좀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갑한테. 나 공부 좀 하게. 자격증 따서 돈 좀 벌게. 돈 좀 대주라고. 내가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근데 갑은 현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대대로 물려왔던 토지가 있었는데
이 토지를 팔아야지 그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갑이 처음에는 팔려고 그랬어요? 안 팔려고 그랬어요? 안 팔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배우자 되는 사람이 돈 안 준다고 밥을 안 주네. 그래서 지금 한 15일 굶었어요. 그럼 맨날 가면 싸워. 맨날 가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원비 대주려고 토지를 팔기로 마음을 먹고 내놨어요. 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어른. 그쵸? 예. 자기가 할 것도 없이 좀 싸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를 신청을 했더니 을이 이렇게 이용할 목적이 적합해요? 적합하지가 않아요? 적합하지 않아서 뭘 받은 거예요? 불허가 처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갑은 토지를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계약을 맺어봤자 그건 뭐가 되니까? 무효가 되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왜? 또 굶게 생겼어요.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 토지 좀 뭐 해주세요? 여기 불허가 처분 받은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면 시장군수 구청장은 이자의 상황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사인의 궁핍, 강박 뭐 이런 거 있죠? 예, 궁핍 이런 거를 원인으로 진짜 요거를 해갖고 모집합니다. 아유 매수청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공적주체한테 마이크 대고 떠듭니다. 싼 토지 나왔어요. 사실 뿐. 사실 뿐. 그랬더니 어디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자가 배짱 튕깁니다. 갑이라는 사람한테. 사줄 수도 있고 안 사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값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뭘 기준으로? 공시지가. 아주 엄청나게 싸게 사면서도 배짱은 다 튕겨 얘가. 그래도 갑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서 불허가 처분 받은 토지의 소유자가 청구하는 매수 청구권의 본질이에요. 나쁜 놈들이지 이런 거 보면 행정주체가. 그래 안 그래요? 네. 갑은 불쌍해 안 불쌍해요? 불쌍해요. 이 갑이 자네 부모라고 생각해봐. 어? 지금 수업 시간에 와갖고 딴 생각할 수 있겠어? 어? 생각해 한번 열심히 공부하라고요. 이해하셨어요? 뭘 웃어요? 당신 남편이라고 생각해봐요. 에?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꼭 합격하세요. 네, 그래요. 그러길 바래요. 네. 이게 의의 신청하고 매수 청구입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선매제도예요. 선매제도. 자, 여기 보세요. 이거 되게 쉬운 거예요. 아까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팔려고 뭐를 신청했다는 거예요? 허가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처리 기간 안에 허가냐 불허가냐 해서 알려줘야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처리 기간에 이거를 안 해요. 이유가 뭐냐? 이 허가 신청이 있는 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인 거예요. 무슨 용 토지예요? 공익사업용 토지라서 사인 을이 가져가기보다는 누가? 공적 주체가. 누가? 공적 주체가 공공용지를 공공용지로 미리 확보해뒀으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판단해요? 이걸 누가? 시장군수 구청장이. 선매제도는요. 토지 소유자들이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이자들은 그냥 허가를 신청했어. 허가를. 허가를 신청했는데 시장군수 구청장이 딱 봤더니 그 토지가 무슨 용토지야? 공익사업용 토지야. 야 그러면 허가 불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라 됐어요? 요 기간 안에 뭐가 진행 중인 걸 선매 협의가 진행 중인 사실을 갑과 을에게 알려줍니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요 허가 신청 있는 날로부터 몇 개월 안에 1개월 안에 공적 주체 중에서 누구를 지정해요? 선매자를 지정해요. 그리고 누구를 선매자로 지정했는지를 갑에게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줘요. 그러면
선매자로 지정 통지 받은 공적 주체 있죠? 그 자들은 1개월 안에 몇 개월 안에? 1개월 안에 토지 소유자와 선매 협의를 뭐 해야 돼요? 완료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선매자로 지정받은 자는 1개월 안에 선매협의 끝내야 되니까 그 전에 빨리빨리 선매협의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며칠 안에 15일 안에 선매협의를 개시하라는 거고요. 맞아요? 선매협의 시작하라고요. 들어가라고. 이해하셨어? 이때 선매 가격은 공시지가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지. 뭐로 하라고?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감정가격이 토지 소유자가 이 감정가격이면 만족할 수도 있죠. 만족하면 선매협의가 성립하는 거고. 맞아요? 감정가격이 만족해요 안 해요? 을한테 팔려고 하는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높아. 그러면 이거를 이자에게 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선매협의가 불성립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면 선매협의가 불성립됐다면 누구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빨리 지체 없이 갑과 을의 거래가 허가인지 불허가인지를 결정해서 갑을에게 뭐 해주라는 거예요? 통지를 해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무슨 제도라고요? 선매 제도. 이해하셨어? 그럼 여러분 여기 봐봐. 선매 제도는 뭐가 있어야 돼? 허가 신청이 있는 토지 중 무슨 토지라면? 공익 사업용 토지라면 들어갈 수 있어요. 맞죠? 불허가 처분을 받은 토지를 대상으로 선매협의 인정한다. 오해의 X예요? 말도 안 되는 거야. 불허가 처분 대상 받은 거 아니에요? 허가 신청이 있는 토지 중 공익 사업용 토지면 들어가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선매협의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개시된다. 오해의 X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하셨어? 자, 그래서 공적 주체에게, 누구에게? 공적 주체가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예요? 따라서 소유권만 의미가 있겠지? 지상권은 의미가 없지. 공공용지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인정하는 제도니까 지상권은 의미가 없겠죠? 지상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그래요. 하여튼 그래. 나중에 이제 지상권 배우면 알게 돼. 자, 그 다음에 선매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꼭 누구여야 되고? 공적 주체여야지. 일반 사인들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맞아요? 그리고 자, 선매 가격은 뭘 기준으로 해야 돼?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 공시지가로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무조건 되고 불성립이야 그러면.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는 이 선매협의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응해도 되고 안 응해도 돼요. 그래서 선매 제도는 협의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한 거에 불과하다. 강제 선매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불성립이 되면 뭐가 되면? 불성립이 되면 누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끝난 거니까 갑과 을의 거래가 허가인지 불허가인지를 결정해서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 맞아요? 만약에 선매협의가 불성립됐다라고 해서 일반 사인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지. 그러면 그거는 협의 매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불성립이 되면 아유 싸가지 불허가 처분을 내린다. 오해요 X예요. X. 불성립되면 수용해버린다. 오해요 X예요. X.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의미 파악하셨어요? 네, 그래요. 이게 무슨 제도라고요? 선매 제도예요. 됐어요? 알겠어요? 네, 그래요. 그럼 나 다 지우면 돼. 이제 이런 거. 이거 다 지우면. 그렇죠? 수용 안 된다니까. 공익사업 아니잖아. 수용은 공익사업용 토지로 쓰면 좋을 것 같으면 이런 뜻이지. 깜짝 놀랐네. 아니 첫날 우리 약속했잖아. 수용은 어느 사업에만 인정한다고. 아 지금 토지거래 허가 신청한 거 아니요? 공익사업이에요 이게? 깜짝 놀랐네 아주. 왜요? 아들이에요? 아, 혼내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에요? 에?
아들인가 봐. 왜 그래? 어휴, 이거 혼낸 거 아니에요. 이걸 뭘 혼냈다고 그래 또. 아유, 아이고 이게 혼낸 거면 아주 다른 학원에서는 사람들 죽었어. 벌 받아, 벌 받아. 대전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허가 구역 안에서 됐어요. 네. 토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게 토지 거래 허가제예요. 맞아요? 자, 이 속에서 또 하나 나오는 게 같이 운영하는 게 선매 제도예요.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안에서 운영되는 토지 거래 허가제와 거기 안에서 부수적으로 허가제 플러스 부수적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무슨 제도다? 선매 제도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 두 문제 정도는 항상 나와요. 근데 뭐 항상 알아두시면 돼. 투기와 관련된 걸 지정하는 거 있죠? 투기와 관련된 구역을 지정하는 건 항상 장관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됐어요? 근데 얘는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알면 되고 절차는 복잡 심플. 심플. 얘는 몇 년 이내? 5년 이내. 지정하면 며칠 후에? 5일 후에 효력. 어떤 효력이냐? 허가구역 안에 있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행위는 유상계약. 맞아요? 기준면적 아까 외웠었죠? 초과하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허가제가 적용되는지 적용되지 않는지 아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빼내면 되니까 자,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허가권자는 누구라고? 시장군수, 구청장. 됐어요? 자, 그럼 얘는 토지의 이용목적,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토지의 이용목적이 적합해져 허가내주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다 써주면 돼. 농업, 임업, 어업, 축산업 몇 년? 대토, 그래, 주거용, 거주용, 거주용, 사업용, 기타, 오케이. 그럼 여기 이용할 의무가 있는데 이용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면 이행명령 내리는 거죠. 이행명령 몇 월? 3월 이내에서. 근데 여기서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면 뭐 하라고? 이행 강제금 1년에 한 번씩. 맞아요? 예. 취득가액의 10%죠. 방치 임대, 변경, 왜? 아유, 그거 많이 했던 기억이 나. 아유, 갑자기 이거 안 해. 갑자기 이것도 해보고 싶네. 기준 면적을 초과해야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정지역, 도시지역, 외지역으로 갑니다. 일반, 농지, 임야. 아이고, 그래도 여기. 아유, 대전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수업 시간에 암기하게 해줘야 돼, 이렇게. 아, 좋네. 자, 머리 되게 좋네. 그런 거 다 외운 거 보니까. 됐죠? 근데 허가, 여기 선매협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없다고? 선매협이 들어갈 수 있죠? 무슨 토지면? 공익, 사업용이면. 맞아요? 네. 근데 허가 받았는데,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이행강제금 막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행강제금 계속 맞느니 내다 팔아야지 허가 신청했어요. 그럼 그 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가 아니더라도 선매업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있다고. 그거는 원래는 공익사업용에 대해서 선매업이 인정하는데 허가 받았는데 이용한 목적대로 이용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해서 허가를 신청하면 걔는 선매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없다고? 아까 있었잖아. 그쵸? 예, 그래서 얘는 한 달 안에 지정하고, 맞아요? 예, 지정받은 날로부터 한 달 안에 끝내야지요. 맞아요? 예, 그래서 선매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공적 주체. 맞아요? 예, 그 자들은 15일 안에 시작하죠? 예, 그때 가격은 뭘 기준으로? 감정 가격. 불성립될 수도 있나요? 예, 있으면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를 결정해서 통지. 그렇죠? 여러분 하여튼 잡다하게 배운 것 같아. 잡다하게 배운 것 같지만 얘네들 기본적인 핵심이 뭔지만 알고 됐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놓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아, 허가구역 누가 지정하고 여기에서 5일 후에 이런 거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받고 근데 그게 뭐라면 예? 공익사업용 토지라면 선매협이 갈 수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면 요 허가 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되죠. 허가구역 안에서 얘가 되는 게 원칙인데 여기에 일정한 경우는 선매 제도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하셨어?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까지 배운 게 좀 제대로 배웠다면 머릿속에서 내가 저기에다 어떤 말을 써야 될지 생각해내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도 이제 마지막으로 해줄게. 뭐 해주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법 공부하다 보면 공법을 공부하다 보면 양이 많잖아요 사실. 아니 양이 많은 게 아니라 가짓수가 많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거기하고 관련된 거면 이제 공부하는 요령을 하나 설명해 주면 민법은요 그냥 여기만 알아도 돼.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민법은 여기 배울 때는 이것만 알으면 돼. 그러면 이거를 잘 알면 나중에 여기 관련된 게 여기에서 나와도 이 개념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상관이 없는데 공법은 절차법이야. 공법은 무슨 법이라고? 절차법이야.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를 하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끔 돼 있어요. 이 과정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공부를 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야지 왜 여기에 이게 있고 왜 여기에 이게 있고 왜 여기에 이게 있는지를 알게 돼. 그러니까 여기만 열심히 공부해서는 민법처럼 이 부분만 열심히 공부해서는 이 전체를 공부해 나갈 수가 있다고 없다고. 여러분 이게 안 돼.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이렇게 책 읽어가면서 이렇게 줄을 거줬잖아. 줄을 거줄 때 보면 이제 막 여기 줄 긋고 여기 줄 긋고 여기 줄 긋고 거기 위에다 뭐라고 써놓으세요 이렇게 해줬더니 여기 이제 집착하는 거야. 여기 줄 긋고 여기 줄 긋으세요. 그리고 나는 여기 줄 긋라고 했는데 아직도 여기 보고 있어. 왜? 난 여기다 제대로 줄 걷나 못 걷나 이렇게 보니라고. 그러면 그거 의미가 없어.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줄 긋라고 하면 줄 반듯반듯하게 굴 필요도 없어. 그냥 대충 거나. 아 이게 왜 여기에 있을까만 생각할 줄 알면 돼. 줄그면서 뭘 암기도 못하잖아. 그냥 여기에 관련돼서는 이런 말이 나오네. 그래서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구도화 시켜줘 안 시켜줘? 시켜주면서 이렇게 여기에다 칠판에다 써요. 제가 이렇게 관련된 거를 이해하셨어? 그랬더니 요거 쓸 때 또 요거를 필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해도 돼. 괜찮아. 괜찮은데 안 해도 된다고. 요 줄 거놓고 나중에 이렇게 설명해 줄 때 구도화 잡은 거 있지? 요 잡은 거를 잘 들어. 듣고 집에 가셔서 책 한번 행여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볼 때 칠판에 어떻게 써가면서 이렇게 정리가 됐었지? 라고 떠올리면서 거기 있는 내용들 줄근 거를 그때서 딱 보잖아. 아 그러면 얘가 이래서 이렇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행인지 알아요? 그래서 지금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는 그냥 들어. 줄그라면 그냥 듣고 나중에 5월, 6월 정도 되잖아. 에? 5월, 6월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안 쓰더라도 수업을 안 들어도 그냥 내가 연습장이나 이런 데다가 공법이라는 걸 정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이렇게 정리가 돼. 자세히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정리가 된다고?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막 쓰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아. 그럼 그 전까지 배운 거 딱 해주면 국계법은 아마 이렇게 정리돼. 도시군 관리계획,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용도지역, 뭐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지형되면 고시, 대통령령, 플러스 조례, 여기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 이런 형태로만 간단하게 정리가 돼. 그리고 나서 요게 한 파트고, 맞아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운 K
개발행위 허가 있죠? 이것도 이렇게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사인이 토지를 개발, 시장 군수한테 허가.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한도 들어가고 또 여기에는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여기는 설치계획 이렇게. 만약에 공부가 만약에 잘 됐다면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여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 그러면 국회법은 여기 이렇게 세 가지로 딱 나뉘게 돼 있어. 문행인지 알아요? 근데 지금은 처음 공부하니까 다 낯설어서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지금은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는 것보다 이런 구도를 잡는 게 중요한 거야. 이 구도가 공법상 특징이라고. 이런 거, 이거는 행정계획 수립하는 거, 이거는 사인 규제하는 거, 요거는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영역들, 땅 세 개가 나온 거야. 그럼 이게 공법의 전부예요. 앞으로 어느 걸 공부하든 토지 이용 아니면 사적인 토지의 개발 아니면, 맞아요? 토지 투기에 관련된 걸 억제하기 위한 제도, 이 세 가지가 항상 어느 법이든 돌아가면서 나와. 그러면 이쪽과 관련된 거면 이쪽의 논리를 따르면 되고, 여기하고 관련된 거면 여기 논리 따르면 되고, 투기와 관련된 건 이걸 따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법에서 배워야 되는 걸 지금 국회법을 통해서 다 배웠다고 생각하면 돼. 문장인지 알아요? 지금은 그 논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야. 내용은 좀 나중에 채워넣으라고. 지금부터 내용 채워넣으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야. 여러분들 공부할 때 스트레스 받아. 문행인지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내용을 그냥 아무렇게나 막 암기해서 공부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공법상의 논리 구조를 가져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지난 시간까지는 좀 쓰지 말고, 내용 몰라도 좋으니까 쓰지 말고 한번 들어서 공법이라는 게 어떤 거다, 내가 공법이라는 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그것만 가지면 된다고. 그 논리만 이해하셨어요? 그 논리만 가지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법이라는 책을 보면서 줄 긋고 공부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 여기에 왜 내가 줄을 거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근데 지금 그렇게 못 된다는 건 아직 이 논리가 안 쓴 사람들은 여기에다 왜 줄을 거야 되는지를 몰라. 줄 긋는 것도 일이고 또 나중에 설명 듣는 것도 그 사람한테는 일인 거예요. 저 역시도 줄 긋게 하라는 것도 일이고 나중에 설명해 주는 것도 일이고. 문장인지 알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러한 공법적의 사고만 할 수 있으면 된다. 1월, 2월 달 동안은 그것만 하면 돼요. 3월 달, 4월 달은 그걸 다지면 되고 5월 달부터는 그냥 우리가 주구장창 공부해. 맨날 똑같은 거를. 그러면 좀 5월 달부터 좀 지루해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또 저거 또 배우네, 저거 또 배워. 공부해서. 아이고, 지겹네. 이거야지. 5월 달 됐는데도 난 아직도 저거 못 외웠어. 미쳐버리겠네. 이러면 안 된다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반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거지. 의미도 모르면서 외우는 공부를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안 돼. 힘들고 어렵고. 문장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 조금 여유를 갖고 공부하세요. 문장인지 알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